언제 성장? 비슷한 길인데. 너무 맛있어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요 오랜만에 한식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오빠랑 신호쿠바에 왔어요. 요새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오빠가 오늘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삼겹살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켜볼까요? 맥주랑 참치. 소맥? 삼겹살 세트. 2인 2인 3인 여기가 한국이랑 되게 스타일이 비슷하다 해서 왔는데 두께도 그렇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짠. 직원분이 또 친절하게 주먹밥까지 비벼주시네. 나 주먹밥 좋아해. 자기가 좋아하잖아. 주먹밥이랑 명이랑을 좋아해. 많이 보네. 와, 얘가 직원분들이 되게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신 것 같은데. 되게 잘 구우신다. 야, 원래는 이런 두꺼운 삼겹살 퀄리티가 옛날에 없었는데 최근에 생기고 나서 되게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. 오빠가 바로 지금 뒤집어야 된다고 급하게 지금 뒤집고 있어요. 맛있겠다. 여기 가게 오리지널 소스. 맛있어, 먹어봐. 뜨거울 것 같아. 안 뜨거워, 안 뜨거워. 먹어봐봐,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한국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. 맛있지? 진짜 괜찮다. 너무 맛있어. 어떤 뭐 한국이랑 여기랑 비교하면 거의 퀄리티는 비슷한 것 같아. 맞지? 한국에서 먹으면 더 반찬을 많이 주는 것 같고. 근데 명이나물 있는 게 진짜 최고. 명이나물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. 난 놀란 게 지금 도쿄에서 삼겹살집 명이나물 있는 건 처음 봤거든. 맞아. 진짜 그럴싸하다 싶었다.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먹으러 가면 그 후식? 그 된장찌개 아니면 냉면. 아, 그렇지. 오빠는 무슨 파야? 나는 냉면. 나는 냉면파. 그러면은 비빔 시켜서 고기랑 같이 먹고 다른 거 하나 더 시켜서 좀 더 먹자. 일단 비빔 냉면 시켜서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아까부터 보니까 오빠가 쌈을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. 진짜 맛있다, 냉면. 맛있다? 고기 진짜 맛있다. 진짜 나는 삼겹살 집에 오면 냉면, 물냉면이랑 그 이거 뭐지 명이나물 꼭 시켰는데 둘 다 여기서 너무 좋네요. 그리고 쭈꾸미 먹을 때는 그 주먹밥, 그 알밥도 같이 먹었었는데 그것도 있어가지고 많이 시켜버렸어요. 최고네요 여기. 네, 언제 성장? 비슷한 길인데. 그치? 한입에 먹을 수 있겠어? 이런 거는 한 입에 먹어야 맛있다. 먹어볼게. 명이나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. 현재야, 현재. 현재야? 응. 너무 맛있어. 환상의 콤비지. 직원분이 또 잘라주셨어. 한 번만 잘라줬대. 제가 잘라드릴까 이러면서. 되게 많이 자르면 맛있었거든. 그래서 한 번만 잘라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리뷰에서 먹어볼까? 근데 되게 비슷하다, 한국이랑. 내 비벼줄게. 생각해보니까 가게에서 비빔냉면 별로 안 먹어봤던 것 같아. 오늘 처음 아니야? 모르겠어. 그냥 물냉면 너무 좋아하니까 가게 하면 맨날 이거 물냉면 시키다가 비빔냉면은 발도 비빔이야? 그 있잖아 인스턴트. 그거랑 또 다르지. 그것만 먹었었던 것 같아. 이모 맛있다. 아까 한입 먹어봤거든. 맛있어, 맛있어. 많이 먹어. 고마워. 아, 배가 터질 것 같네. 맞아. 잘 먹었어? 잘 먹었어.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, 맛이. 맞아. 그리고 여기 낙곱새도 있더라고, 메뉴판에. 다음에는 여기 와서 낙곱새 한번 먹어볼까? 나 낙곱새 좋아. 알았다. 그럼 다음에 낙곱새 한번 먹어보자. 그리고 아까 오는 길에 호떡 파는 데 있잖아. 있었잖아. 섭떡? 섭떡. 있었잖아. 섭떡 먹고 싶어. 그래? 먹자. 가자. 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. 먹어보자. 가자 가자. 아, 잘 먹다. 맛있게 먹나? 아, 맛있게 먹었지. 이제 어디 갈까? 카페 아니면 노래방? 많이 먹었으니까 노래 한 곡 땡기러 갈까? 오케이. 호떡 먹고 노래방 가자. 호떡? 오케이 오케이. 고고. 이거 시켰지? 불렀어?
이거는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누텔라 잡채. 잡채가 호떡이 왜인지 모르겠다. 일단 가자. 가자. 네? 뭐가 콘텐츠예요? 콘텐츠요? 네. 그냥 저희가 일본 생활하는 거 올리고 있어요. 재밌겠네. 다음에 자주 올게요. 네, 네. 우리 애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네. 일본에서 자라가지고 한국으로 대학을 갔어요. 아 그래요? 남편분도 아니,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. 아. 네. 아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올게요. 네. 네. 사이즈 크다. 아, 생각보다 사이즈 크네. 어, 그리고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는데. 아,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. 어, 나는 그 티켓 그 드렸을 때 좀 한국 사람이라 싶었지. 아, 3남매네, 3남매. 어, 맞아. 근데 오빠가 그거 물어봤잖아. 삽제랑 헛닭이 잘 발려야 하니까. 진짜 잘 발린다 봤잖아. 신기하더라. 나 되게 신기하다. 잡채 헛닭이랑 불고기 헛닭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, 본 적도 없고. 오늘 처음 들어보고, 처음 먹어보네. 아. 먹어보지 않아. 오늘 처음 들어보고, 처음 보네. 네, 사장님도 얘기했었지만 그거 일본 사람이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잡채랑 불고기잖아. 그래서 좀 궁금해서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한국 음식 중에서 불고기랑 잡채라는 음식이 엄청 유명한 것 같아. 삼겹살, 김치. 맞아. 우리 엄마도 그랬잖아. 한국에서 먹었던 잡채 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게 제일 맛있었다고. 확실히 다르긴 달라. 그치. 어머니가 만드는 건 진짜 맛있긴 맛있는 것 같아. 엄마. 호떡 맛있어? 맛있어. 말고. 나 너무 배불러서. 이거 먹고 노래방 가지. 가지. 응. 오빠랑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 한인타운에 있는 노래방도 가고 같이 한국 노래도 부르고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옛날에는 시어크버 한인타운에 있는 그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하니까 삼겹살도 듣고 되게 맛있더라고요. 먹고 싶을 때 여기 와서 먹어야겠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